오늘의 시그널은 부의 원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2023년도 아직 3개월 정도 남았지만 2023년도 개인 투자들이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섹터, 2차전지와 로봇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언제 올지를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겠죠. 지금 뭐 전기차 시대가 이미 개화가 됐고, 그 다음에 로봇도 예전에 정말 그냥 테마주, 아 물론 삼성전자도 IT 테마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테마주라는 거는 수급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시가총액이 자꾸 막 말도 안 되는 거에 얽힌 거, 혹은 말은 되지만 너무 미래가 먼 것들, 그런 거를 방송에서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보통. 로봇도 그랬죠. 방산도 그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적이 받침이 되니까 그냥 단순 테마주에서 실적적으로 변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봇도 그런 스타일이죠. 지금 V1텍이라는 회사는 2차 전지와 로봇, 그 개인 투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섹터 두 가지를 같이 손에 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좋게 표현하면은 두 가지를 다 쥐었다. 뭐 이거를 또 그냥 우리가 한쪽 면만 보고 부각시킬 수 없으니 또 다른 면을 보는 사람은 야, 그 두 개 다 하는 거 애매하지 않아? 한쪽만 그냥 몰입하는 게 낫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V1텍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제조 업체예요. 근데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을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하느냐? 머신 비전. 이것도 뭐 많이 얘기 나왔죠. 무슨 4차 산업혁명, 머신 비전,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이런 데서 나열되는 그 단어 중에 하나죠. 머신 비전을 통해서 부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태, 그리고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작동하는 인지 판단 기술을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을 제조를 합니다. 근데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을 제조를 하니까 당연히 지금 아시다시피 2차 전지는 굉장히 지금 뭐 배터리 회사든 뭐 자동차랑 협력해서 하든 뭐 공장 증설이 그냥 아주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룹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그룹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V1텍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이 잘 될 거라는 거는, 혹은 안정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는 거죠. 2021년에 자율주행 AMR 전문 개발 기업인 시스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지금 여기는 또 다른 저기 로봇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만질 수 있는 로봇과 만질 수 없는 로봇으로 그냥 구별을 해버렸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질 수가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로메카가 하는 FMV에서 활약하는 로봇팔과는 또 달라요. 얘네들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애들이죠. 근데 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애들 중에 무인 운송 차량이 있어요. AGV라고 오토모티브 가이디드 바이클. 여기서 가이디드가 중요하거든요. 얘는 무인 운송 차량은 이미 입력한 그대로, 그러니까 뭐 길을 이쪽으로 가라라고 입력해놨으면 걔는 거기밖에 갈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입력한 대로 길을, 얘가 딴 데로 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자율이동 로봇, 아까 시스콘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는 자율주행 AMR 전문개발 기업 시스콘을 인수했다고 앞에 그게 달렸잖아요. 자율이동 로봇이에요. 얘는 AMR, 오토모터스 모빌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무인 운송 차량과 자율이동 로봇 다, 이 무인 운송 차량도 무인으로 운송하니까 대단한 거고 자율이동도 자율로 이동하니까 대단한 건데 이 둘 중에 조금 더 따져보면 자율이동 로봇이 한 단계 높은 거죠. 왜냐하면 무인 운송 차량은 무인으로 인간이 없이 가긴 하지만 얘는 어쨌든 시스템에 입력한 그 절차대로만 갈 수가 있는데 자율이동 로봇은 얘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 운송 차량만 하는 업체보다는 자율이동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더욱더 각광을 받겠죠. 그 시스콘을 인수를 했다. 이미 지멘스, SK하이닉스, 삼성 SDS, 현대 위니아 이런 회사들에 이미 AMR을 공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V1텍은 2차 전지와 로봇, 이 개인 투자들이 가장 사랑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가장 뜨겁고 지금 미래가 가장 지금 밝다고 모든 곳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이 영역에 다 발을 들여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양쪽 다 성과를 내고 있고 이미 공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V1텍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2차 전지와 로봇 두 가지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우리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에서 봤듯이 저기서 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저기 끌어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오르면 또 올라가. 그러니까 대장주가 뭐 끝까지 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1등주를 만약 끝까지 쥐신 분이 있다면 제가 뭐 앵커님이 있겠냐 싶겠지만 물론 소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그걸로 수익 극대화라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에코프로, 루닛, 물론 에코프로 루닛이 그렇죠? 대장주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꺾일 겁니다. 그것도 시간도 가장 많죠. 제가 단순 테마주에서 신성 델타테크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1등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화장실 갈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후발주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닛하고 에코프로를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나는 그냥 후발주를 하고 싶고 나는 그 너무 이격이 벌어졌다 하시는 분에게는 이제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지금 밑에 있는 V1텍 같은 경우도 이 어떤 선택의 옵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V1텍은 에코프로나 루닛에 비해서 상당히 이격이 작은 거죠. 이격이 작다는 게 바꿔 말하면 다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선도주가 아니라는 반증도 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양면, 종전의 양면처럼 보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15,000원이라는 선이 지금 벽이에요. 보시다시피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초, 2022년도 그리고 이번 연도 지금 6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15,000원의 벽에서 다 막혔어요. 여기서 왜 막혔냐면은 2018년에 이 15,000원을 지키려다가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저점이 고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4, 5년 동안 그 자리가 지금 막혀 있죠. 만약에 15,0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면 2만 원까지 순식간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여기서 이 손절가를 제한을 시켜놓고 샀다가 15,000원을 돌파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다음 마디지수 때인 2만 원까지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 물론 선도주인 2차전지 로봇이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V1텍을 후발주로 가져가는 선택의 옵션에 올려놓는 방법. 이것이 오늘의 선택지입니다. 네, 자 V1텍은 일단 15,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